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을 보여드리는 김길주가 간다! 김길주입니다. 여기가 공방인가요? 네. 아니, 공장 말고 공방. 안녕하십니까. 네, 생활문화 늦깎이 김길주가 간다! 오늘은 솔토공방 민홍지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솔토공방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토공방 대표 민홍지입니다. 솔토라는 이름은 이제 공간이 솔직함을 담다라는 뜻이고요. 가구를 만듦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고객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솔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상호를 지었습니다. 이 공방 운영 전에는 집 짓는 일을 하셨다고 네, 얘기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한옥을 짓는데 한옥주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공방으로? 큰 계기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제가 이제 장가를 갔는데 네. 한옥을 짓는 분들은 대부분이 멀리 가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 자주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결국엔 가족이었습니다. 원래는 자리가 이곳이 아니었다고. 제가 있었던 건물이 재개발이 되고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임대를 더 갈 것이냐, 솔터라는 사업체를 갖고 한번 부딪혀서 시작을 해볼 것이냐라는 대비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작을 이쪽으로 이사로 오게 됐습니다. 화성살이 해보시니까 실제로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갈 때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 시민 목수를 모집한다는 네네. 거였고 그때 그 플랜카드를 보고 네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반대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나요? 가구 쪽은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거의 10명 중 8명 분들이 됐습니다. 네. 반대로 응원을 해주셨던 분들 첫 번째는 저희 아내였습니다. 네. 제 생각엔 아내분이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고향 친구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서 같이 자랐고요. 네. 이제 고향 친구로 지내다가 성인이 되고 둘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꿈을 펼치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이자 원천이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네. 솔토공방은 솔직한 터라는 네. 의미이잖아요. 네. 솔직해서 손해보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보통 그렇죠. 제가 처음에 사업을 배울 때 업셀링이라는 걸 처음에 배웠습니다. 모르면 공을 하나 더 붙이세요. 모르면 반올림 하세요. 왜냐하면 저 고객이 이 금액으로 다시 안 올 수 있으면 일단 많이 받고 고객을 돌려보내라. 네. 어차피 우린 돈을 받으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열에 여덟 분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가 되게 간절했습니다. 한 집이라도 팔아야 됐었고 네. 한 집이라도 더 들어가야 했었던 게 첫 번째 간절했던 이유였고 그리고 공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걸어. 그리고 사대문 안에서부터 그리고 저 종묘까지 계속 걸으면서 소비자를 만나고 팜플렛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솔터만의 가구가 조금 더 오랫동안 빛이 날 거고 오랫동안 쓰임을 받을 거고 오랫동안 뒤틀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경영 반침을 쭉 유지했었고 그게 지금의 솔토가 오기까지가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여러분은 지금 솔토공방 민홍지 대표님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사업 개념을 바꿔라. 원데이 클래스 운영하신다고 소개 좀 해주세요. 솔토에서는 일일 체험이라 도마, 젓가락, 그리고 숟가락 등을 만드는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취미반이라고 해서 집에서 쓰고 싶은 가구를 만들고 싶은 취미반이 3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네. 솔토공방에서는 1년 코스가 있습니다. 이 1년 코스는 목수를 전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성격상 좀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걸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기반점이 될 거라고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생활문화 늦깎이 김길주가 간다! 공식 질문. 생활시장 화인에 바란다.
화인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업체가. 네. 언택트 시대가 계속 가게 되면 분명히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도 많을 거고요. 네. 또 절박하고 간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품어줄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면 네. 분명히 재단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바람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네. 직원분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체험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체험장으로 네.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문화늦깎이 김길주가 간다! 오늘은 순수한 공방, 솔직한 공방, 솔트 공방 민홍지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네. 체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만드실 거는 네. 오늘 체험하실 거는 네. 열쇠 고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제가 오신다고 특별히 예. 새 걸로 네. 아, 준비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처음에 이 열쇠 고리를 만들기 전에 네. 벽에 그 사이즈대로 네. 한번 커팅을 해볼까 합니다. 사이즈로 우선 그럼 측정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한 700 정도 돼 보이는데요? 아, 딱 저희 집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네요. 굳이 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톱이 날이 두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를 베일 때는 이 촘촘한 친구로 베이게 됩니다. 보통 이거를 자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네. 네.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나무를 자르게 되는데 이쪽 부분을 뭔가 무거운 걸로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공방에서는 바이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바이스에다가 목재를 가볍게 끼워주고 바이스를 고정해줍니다. 바이스를 혹시 당구를 좀 모든 면이 똥손이에요. 아, 톱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팔꿈치입니다. 팔꿈치가 옆구리를 살짝 스친다는 느낌으로만 톱질을 하셔도 네네네. 고정이 됩니다. 처음에 톱이 들어갈 때 앞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뒤에서 시작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가이드를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시선인데요. 앞과 뒤를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최대한 팔꿈치에 힘을 빼시고요. 천천히. 어깨에 힘을 조금 빼시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1대와 당길때가 1대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거기까지요? 네. 네. 자, 이제 실전으로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줄자나 철자를 이용해서 네. 팀장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 맞춰가지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60으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네. 표시를 하시고요. 고. 네. 표시가 끝났다면 직각자를 이용해서 바이스에 네. 한번 넣어보고 돌리면 돌리시죠. 앞으로 한번 볼까요? 아, 네. 삐뚤어졌죠. 네. 네. 네, 팀장님. 톱을 주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작진 말 좋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이런 경우는 제가 네. 가볍게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아,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니, 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기계를 이용했으면 됐잖아요. 굳이 왜? 아니, 참. 아, 그렇죠. 요즘 세상에. 이 친구는 클램프라고 하는데요. 네네. 클램프의 역할은 뭔가를 잡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네네. 네. 이 부재와 책상을 아, 쪼여져. 네. 네. 아. 훨씬 쉽게 체결할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클램프를 이 상태로 두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정도 네. 네. 이렇게 지금 보이는 드릴은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뾰족하게 하나 나와 있는 네네, 친구가 있고 네네. 하나는 또 조그맣게 크게 하나 두 개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이중 비트라고 합니다. 네. 네네.
이중 비트로 일종의 조립을 할 때 하나의 길을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십자 비트가 예. 나중에 체결을 네, 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정도 하나 그리고 여기서 3cm 정도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이 부재는 네. 깨는 18mm입니다. 18mm. 네. 18mm 나누기는 2, 9, 18. 네? 네, 이 직각자의 선이 있잖아요. 네. 예,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데 예, 9mm. 네.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그렇겠네요. 네, 타공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을 하나 내주시고요. 저희 피스로 네,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도전. 아, 네, 좋습니다. 네. 잘 됐나요? 어, 네, 잘 됐습니다. 어, 네, 네. 가운데를 정확하게 하시고 천천히 누르면서 가겠습니다. 아, 삐뚤어졌어. 아이, 썸네일 나왔네. 좀 눌러주셔야 돼요. 네. 네, 쭉. 아, 좋습니다. 아, 얘가 삐뚤어져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긋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후속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이번에 잘 됐다. 굉장히 잘 설명이 잘 있어요. 네. 어,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가볼까요? 천천히. 천천히. 네. 어, 그 몇 번 했을 뿐인데 네. 확실히 부드러워졌는데요? 네. 벽에다가 어떻게 걸죠? 액자고리 두 개면요 충분히 무게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액자고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유, 깔끔하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쓰셨습니다. 열쇠도 걸 수 있고, 네. 뭐 마스크 거리로도 요즘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네. 네. 뭐 집에 있는 크게 무겁지만 않은 종류라면 원하는 것들 뭐 네. 걸어두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아,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 하나만. 네. 자, 저를 따라서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아,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아, 구독. 구독. 아, 좋아요. 아, 구독. 구독. 아, 좋아요. 아, 구독. 아, 좋아요. 아, 그만할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데에서 대답을 제 스스로 찾아야 됐고요. 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공방을 와주실 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오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 가장 컸습니다. 동선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셨고 정말 또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시작점을 알려주는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 뭔가의 인생을 이망을 찾고 계신 분들이 오셨으면 가장 좋습니다. 평가를요? 네. 이거를요?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철 팀장님은 목소리로서의 소질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